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부서별 수당이라는 파일을 지금 불러왔고요. 자, 여기 지금 B2부터 G11셀까지 이게 각 부서와 그 직급에 대한 수당을 그 보여주는 표가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엑셀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복사 이동입니다. 자료를 여러 군데 동일하게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한번 먼저 복사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을 복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 블록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B2부터 제가 G11까지 셀을 드래그해서 우선 블록을 설정을 했어요. 자, 이게 설정되는 건지는요, 우선은 셀이 색깔이 좀 약간 진하게 됩니다. 흐리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B하고 여기 뭐 CD 위에 부분에 열번호와 그리고 행번호들이 노랗게 표시가 돼요. 이걸 보고선 우리가 아, 복사할 준비가 됐구나, 블록 설정을 했구나. 자, 복사할 때 첫 번째 방법, 그냥 드래그하는 방법을 하나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컨트롤과 시프트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면요, 이 경계선 근처에서 해볼게요. 자, 컨트롤 누르면은 경계선 옆에 화살표가 플러스 버튼이, 더하기 버튼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자, I2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I2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드래그를 했어요. 자, 놔볼까요? 살짝. 자, 똑같이 하나가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로 복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드래그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떨린다라는 거예요. 손을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다가 놓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소를 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수식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드래그 할 때는 여러분 좀 주의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블록은 설정된 상태로 있네요. 자, 이번에 메뉴를 사용해 볼게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메뉴죠. 복사할 때 어떤 키 사용합니까?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서 C를, 자, 누르니까 깜빡거렸죠. 자, I2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동할 맨 첫 셀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I2셀을 선택하고, 자, 붙여놓을 때는 어떤 키를 사용합니까?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서 V를 누르니까 복사한 내용이 붙여집니다. 자, 복사한 내용이 이렇게 붙여질 수가 있어요. 자,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요,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다시 B2부터 G11까지 블록 설정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메뉴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홈탭에 보시면요, 클립보드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자, 복사 버튼 클릭하시고, 자, I2셀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보시면요,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메뉴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구분된 이유는요,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뭐 다양한 붙여넣기 메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위에 있는 붙여넣기 요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외의 방법으로는요, 블록을 설정하고 설정된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시트에 삽입된 우리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총 4가지 가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 있는 방법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손에 얼맞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법,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데이터를 이동할 때는요, 좀 주의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제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화살표, 자, 마우스 포인터 잘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냥 이동이 됐죠?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블록이 설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X를 누릅니다. X를 누르면요, 자, 바뀐 게 아직 없죠? 자, 그 다음에 B2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번엔 컨트롤 V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동이 됩니다.
보통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기 컨트롤 X를 눌렀을 때 선택한 부분이 사라지고 백지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요, 그냥 그 테두리가 좀 반짝반짝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컨트롤 V를 눌러야지만 실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뭐 잘라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부분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부서 이름에 보면 기획팀과 영업팀 그리고 관리팀이 있어요. 자, 이 기획팀을 하나 더 복사하려고 합니다. 자, 블럭을 설정하시고 컨트롤 C, 자, 단축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카피죠. 복사가 됐고요. 자, 아래에 있는 빈 공간 또는 내가 원하는 공간 클릭하시고 붙여넣을 때는 어떤 키 누릅니까? 컨트롤 V. 자,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 제가 삭제를 한번 하고요, 컨트롤 Z로 한번 원래 돌아가고요. 자, 이 부분을 기획팀이란 부분을요, 여기 영업팀과 관리팀 사이에 복사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삽입하고 싶다는 소리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자, 관리팀을 한번 선택해보고 관리팀이 시작하는 이 부분이죠. 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덮어 써버립니다. 복사는 됐어요. 하지만 덮어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덮어 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자, 관리팀이라는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요, 요 관리팀, 요 전성한 대리라는 사람이 있는 이 데이터 아무 셀에서나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고요, 복사한 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니까요, 자, 삽입하여 붙여넣기라는 상자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너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할래? 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니까 오른쪽으로 밀기, 아래로 밀기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복사한 세 개의 데이터가 삽입되는 겁니다. 자, 아래로 밀기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복사한 세 개의 세 줄에 세 행의 데이터가 삽입이 되고요. 그 전에 있던 데이터들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복사하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식이나 함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요, 그 입력된 수식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신경 안 쓴 게 아, 수당과 뭐 총액이 들어갔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총액이란 부분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E3과 F3에 곱하기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복사했을 때 수식이 정말 제대로 참조를 하고 있는지, 셀을 제대로 참조하고 있는지, 특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상대 참조 방식이 아니라 절대 참조라든지 혼합 참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동하게 되면요, 데이터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을 하실 때, 특히 복사나 이동을 하실 때는 수식들이나 함수식이 정확한 위치를 참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면요, 이 총액이라는 곳에 3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이 금액은 수식에 의해서 수당과 반영기간을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이동중과장 같은 경우에 25만원 수당을 두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됐다라는 거. 자, 이 수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총액이란 부분을 그대로 이 부분만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제가 복사를 눌렀고요. 제가 옆에 요 셀로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사나 이동을 할 때는 현재 삽입된 수식이나 함수식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표시만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셀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요, 자, 보니까 상대 참조 됐던 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요. 다시 말하면 총액을 갖다가 빈칸으로 곱하고 있어요.
자, 빈칸으로 곱한다라는 것, 즉 빈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래쪽의 셀들도 마찬가지 현상이네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복사를 했지만 수식이 참고하는 위치가 바뀌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삭제를 했고요, 제가요. 자, 이 총액이 들어간 곳을 우선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복사해서 붙일 수 없는가? 다시 말하면 속에 무슨 서식이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요 값들만 가져올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복사를 누르시고요. 다시 I2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붙여넣을 때 위에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요, 밑에 붙여넣기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값 붙여넣기라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어떻습니까? 수식은 안 들어가고요. 자, 서식도 안 들어갔어요. 자, 색깔이라든지 진하게 뭐 테두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값들만 이렇게 이동해서 복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수식하고 상관없이 값만 복사해야 될 때, 서식도 안 들어갑니다. 값만 복사해야 될 때 바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냥 붙이지 마시고 값 붙여넣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 붙여넣기 외에도요, 자, 삭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총액 부분만 제가 복사 선택한 다음에, 자, 붙여넣기 위치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클릭하니까 여러 가지 붙이기가 있어요. 자, 이 중에는요, 수식 붙이기도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수식만 가져와요. 수식만 다 0으로 되어 있죠. 참조하는 곳이 틀리니까 이렇게 값만 가져올 수도 있고 수식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제가 표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제가 복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복사. 자, 선택한 부분을 복사한 거겠죠. 자, 제가 I2셀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붙여넣기에 어떻게 붙여넣을 수가 있는가라는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그냥 모두를 선택하시면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다 붙여넣게 됩니다. 자, 그 외에요, 수식만 없애거나, 수식만 붙이거나, 또는 아까 봤죠? 값만 붙이는 방법, 또는 아무것도 없이 서식만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에 서식만 가져오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들은 싹 사라지고요, 여기에 들어간 셀 서식과 테두리만 삽입이 되게 됩니다. 물론 글자의 무게, 그 모양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삭제를 했고요, 다시 컨트롤 C 복사를 누르고요, I2셀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뭐 메모만 붙여넣는다든지, 또는 서식만, 방금 봤듯이 서식만, 또는 수식과 숫자에만 적용된 서식만, 또는 값과 서식만, 또는 유효성 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끔 여러분들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행렬 바꿈이라는 겁니다. 자, 행렬 바꿈 뭘까요? 자, B, C, D, E, F, G, 이게 바로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 3, 4, 5, 6, 이게 행입니다.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행렬 바꿈을 먼저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서, 성명, 직급, 수당 순으로 오른쪽으로 순서가 됐던 데이터들이요, 지금 보고 있다시피 부서, 성명, 직급, 수당 이 열 방향이 행으로, 그리고 행 방향이 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가로로 된 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표를 갖다 뒤바꿔야 되거나 할 때 하나씩 복사해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행렬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서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지금 붙여놓던 공간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번에 B2부터 G14까지 한번 복사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요, 그림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형식 말 그대로요, 내가 지금 복사하는 것을 그림으로 복사하거나 그림으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붙인다는 게 어떤 건지 우선 볼까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클릭. 자,
약간 흐릿하게 뭔가 보이시죠? 자, 옆으로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니까요.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쪽에는 글자로, 텍스트로, 숫자로 입력을 했는데, 오른쪽은 이것을 캡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림 형식으로 만들면요. 이렇게 겹쳐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한다든지, 또는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기 때문에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이동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엑셀로 만든 일부분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갖다 넣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결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 바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삭제를 했고요. 또 우리 그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복사와 붙여넣기의 방법을 알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한번 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간에, 이 중간에다가 빈칸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 한 명 늘었습니다. 빈칸을 넣고 싶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글자 셀, 기획팀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삽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삽입을 클릭하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셀을 어떻게 할 거냐. 셀을 아래로 밀 거냐, 또는 오른쪽으로 밀 거냐, 또는 행 전체냐, 열 전체냐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셀을 아래로 밀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니까요.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 대한 셀들만 움직였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 삽입 선택하시고요. 자, 행 전체, 열이 아니겠죠? 행 전체를 선택하면요, 요 행이 밑으로 전부 다 내려갑니다. 열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요, 이 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빈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행 전체 확인 누르니까요, 이렇게 위에 빈 공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사할 때요, 뭐 이렇게 공간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복사하기 위해서요, 요 기획팀의 박규정 대리라는 분을 이렇게 복사해서요, 자, 컨트롤 아까 배웠죠? 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예, 간단하게 복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서식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만원이라는 요 셀에 보시면요, 빨간색 글자가 두껍게 그 굵게 표시됐고요, 뒤에 노란색의 셀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30만원 여기다가요, 자, 한번 노란색, 채우기색이죠? 노란색을 한번 선택했고요, 진하게, 그리고 빨간색 글자도 선택을 했습니다. 귀찮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넣어야 되잖아요. 자, 모든 부분에다가 미리 정해진 서식을, 미리 설정된 서식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복사할 서식이 있는 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립보드에 보시면 서식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하시고 서식을 지정할 부분에 드래그를 하세요. 자, 마우스 포인트 옆에 브러쉬 모양 보이시죠? 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서식이 바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서식을 여러 군데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 서식을 복사할 것을 선택하시고 셀을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식 복사 아이콘을 빠르게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자, 모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자, 기획팀만 한번 글자 넣어볼게요. 서식을 드래그. 자, 서식이 들어갔죠? 자, 근데 아까하고 뭐가 틀리죠? 자, 아까는 드래그한 다음에 요 마우스 포인터 옆에 브러쉬 모양이 사라졌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또 기획팀 드래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아직까지도 브러쉬 모양이 살아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번 선택하시면 한 군데 또는 한 번에 지정한 부분만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서식 복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계속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빠져나가실 때는요, 다시 서식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서식을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값만 붙이거나 또는 행렬을 바꿔서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